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64페이지 소방설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은 기본이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많이 출제되면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해 화재가 조금 이슈가 되는 화재들이 많이 나게 되면 보통 세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화재 예방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소방 시설 분류적인 측면을 다룰 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소방시설 분류를 다루고 있죠. 자, 이 파트는 어떻게 접근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크게 이제 분류를 할때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가 있죠. 소화설비, 그리고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구조설비, 그리고 소화용수설비, 그리고 소화활동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이제 출제를 할 때, 분류를 낼 때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소화활동설비 있는 것들이 다른 데하고 약간 연관성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의 유도를 소화활동설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화활동설비 6가지를 정확히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활동설비 6가지를 암기해 놓으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6가지는 첫째, 연결, 우리가 송수관설비가 있죠. 연결 송수관설비, 그리고 연결 살수설비가 있습니다. 연결 살수설비, 그리고 연소 방지설비. 그래서 우리가 연자로 시작된 설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습니다. 비상 콘센트,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통신 이 보조 설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것이죠. 재연 설비,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이죠. 연비. 연비는 무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여섯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비상 콘센트나 연소 방지 설비는 소화활동 설비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번에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화활동 설비죠. 그런데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는 해당이 되죠. 그런데 소화용수설비라 해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소화활동설비를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도 보시면 소방시설의 분류와 설치 연결 옳지 않는 건 하죠. 그러면 1번에 소화활동설비 재연설비하고 소화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맞죠? 그런데 피난구조설비에 무슨 통신보조설비 맞죠? 근데 이 무슨 통신 보조 설비는 아까 어디에 속했다? 이 바로 소화 활동 설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됐죠. 그래서 이 소화 활동 설비를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소방 시설 중 경보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나오죠? 1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리고 누전 경보기, 비상 콘센트 설비 4번이죠. 자, 그래서 이 소화활동 설비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소방시설 분류에서 소화 설비를 옳지 않는 거 나오죠? 그러면 소화기, 그다음에 스프링쿨러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바로 3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활동 설비 6가지를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이제 이 소방시설 분류적인 측면을 이제 소방설비 전체적인 문제를 내면서 이제 개별적인 이제 종합 문제 지문 형태로 앞으로 따를 가능성을 준비해 두시면 돼요. 지금까지 분류를 많이 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합 문제 지문 하나 형태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도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하지 안전 기준상 소화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소화기란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인 것을 우리가 소형 소화기라고 하고, 대형 소화기는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의 소화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형 소화기가 2번에 보시면 A급이 10단위 이상. 그러면 대형 소화기가 10단위 이상이 되죠. B급은 20이 되는데,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러면 소형 소화기는 보통 능력, 대형 소화기 능력 미만이 되니까 10 미만, 10단위 미만까지를 우리가 소형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형은 없습니다. 소화기는 소형과 대형 딱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A급이 10단위 그리고 이상, B급이 20단위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가스 자동 소화장 질환, 열이나 연기나 불꽃 등을 감지해서 가스죠. 그런데 분말 소화약제에서 되죠. 가스는 가스가 돼야죠. 그리고 분말은 분말이고, 이렇게 그대로 쓰니까 문장을 그냥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5번에 보시면 아파트는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 차단 장치는 주방 배관의 개폐벽으로부터 2m 이하에 우리가 위치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뭐 하재 안전 기준상 옥내 소화전 설비의 용어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어는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거기 이제 6번에서는 자 4번하고 5번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체질 운전 개념하고, 그래서 체질 운전은 펌프의 성능 목적으로 펌프의 토출적이죠. 그래서 이 토출적에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 운전을 하는 것을 체질 운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진공계에 대해서 다루겠죠. 그럼 보통 펌프는 펌퍼가 있을 때, 자, 이겁니다. 보통 흡입처하고 토출적에. 자, 그러면 이제 이쪽 흡입관이 있고요. 여기, 토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흡입처의 계기 측정은, 연성계나 진공계로 하게 됩니다. 연성계 내지, 진공계로 하고, 토출적의 압력 측정하는 계기가 압력계예요. 계기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연성계하고 진공계의 차이점은 무엇이야? 자,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만 됩니다.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기압 이하만 되지만 연성계의 경우는 대기압 이상이나 이하 둘다 되는 거예요. 얘는 대기압 이상도 되고 대기압 이하도 됩니다. 다 측정할 수 있는 게 연성계 개념이 됩니다.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그래서 먼저 옥내 소화전 합의 문자 크기를 제시하고 있죠. 7번 문제에서 1번은. 그러면 문자 크기 개념이 이 크기가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문자 크기는. 그리고 이번에 옥내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죠. 그러면 이제 호수가 이제 달려 있을 때 이제 방수 압력. 방수 압력은 최소가 0.17메가파스칼 이상은 돼야 되죠. 이상은 돼야 됩니다. 0.17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되죠. 이때 0.17메가파스칼일 때 방수량이 자 130얼트로포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일 때 방수량은 요것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수구 높이는 1.5m 이하에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호스가 체결되어 있는 것들은 1.5m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화기에도 호스가 달려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1.5m 이하에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연결 송수관 설비, 뭐 송수구나 방수구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호수가 체결 안돼 있죠. 그거는 호수를 체결해야 되니까 오기소화진 이런 것들은 그럼 바닥에서 0.5m에서 1m 사이가 되는 겁니다. 호수가 체결되어 있으면 1.5m 이하가 되겠고요.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소방대상물 각부 하나의 방수의 수평 거리에 놨죠.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간단히 줄이면 유효 반경이라 하면 되죠. 반지름이니까 유효 반경. 그래서 이제 유효 반경이라고 우리가 보시도 됩니다. 유효 반경. 그래서 25m 이하가 돼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설치할 때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원을 돌리는 거예요. 25m 원. 그래서 여기 이제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면 25m 반지름이죠. 반. 그래서 이 원을 돌려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25m 원을 돌려서 배치하도록 우리가 됩니다. 이것을 그게 수평거리로 따지죠. 그래서 유효반경 25m입니다. 근데 옥내소화전의 이 방수구하고 제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발신기나 음향장치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화전 내 호수의 구경은 40mm가 돼 주시면 되죠. 호설일은 25mm. 그래서 이 호수의 구경하고 가지배관하고 같습니다. 가지배관 구경하고 호수의 구경은 동일하게 됩니다. 같은 강경으로 간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배관인 수직배관은 그러면 가지배관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주배관은 50mm 이상 되고 호수를 방식일 때는 32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옥내소화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먼저 1번에 옥내소화전의 방수 압력과 방수량은 각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자 0.17이었죠. 이때 130리터 이상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옥내소화전 방 연결되는 가지배관이죠. 자, 가지배관 구경은 호수 구경과 같다 했죠. 40mm 이상, 호수일 방식일 때는 25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돼요. 이때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50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호수를 방식일 때는 32mm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맞고요. 그리고 혹시 이 주배관인 수직배관을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100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 펌프의 흡입측에는 진공계, 토출적인 압력계 설치해도 되겠죠. 자, 맞죠. 그리고 4번에 옥내소화전 1층에 4개, 2층에 4개, 3층에 3개가 설치되었을 때 건축물의 소화활동에 필요한 유효저수량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유효저수량이라는 것은 옥내소화전은 2.6 입방메다 곱하기 N5에서 구하시면 되겠죠. 이때 N5는 이렇게 가장 많은 층에 설치 개수죠. 합산이 아니라겠죠. 5개 이상시는 5개로 하는데 5개가 안 되면 그 개수를 해주시면 된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층의 개수가 4개죠. 그렇기 때문에 2.6 곱하기 4를 대입하는 거죠. 4를 대입하니까 10.4 입방메다가 되겠죠. 요만큼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특정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의 수평과 25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스프링 쿨러 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천장이 높은 무대부를 비롯해서 뭐 공장이나 창고 뭐 이런 데는 개방형 스프링 쿨러도 배관 방식이 효과적이죠. 자, 개방형 스프링 쿨러라는 것은 헤드가 개방되어 있는 거죠.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하지 감지기하고 연결해서 감지를 하면 되면 한꺼번에 쏟아져서 일제 살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에 스프링클러 유효하게 기본 20분은 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소방은 기본이 20분이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20분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쉽게 화재를 진화 작업하거나 또는 피난 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유도 등이나 기본 베이스는 20분이 됩니다. 20분. 근데 만약에 고층이 주어지면 40분이고 이제 50층 이상인 초고층이 주어지면 60분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도 등은 기본적인 20분으로 가고요. 그런데 이거는 고층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11층 이상만 되면 바로 60분으로 갑니다. 유도 등은. 그리고 이번에 3번에 가압송수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 그래서 이제 이때 스프링쿨러의 이제 방수 압력은 최소가 우리가 0.1MPa이죠. 이것이 최소 압력이고요. 이제 최대가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1.2MPa이 최대입니다. 이것이 최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됩니다. 스프링쿨러는 최소하고 최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MPa이 최대로 됐죠. 틀린 문장이 됐고. 그 다음에 가압수조는 최대 상용 압력이 1.5배 압력을 가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보통 소방은 테스트를 1.5배로 다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1.5배로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5번에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MPa 방수압력 최소 요걸 기준했을 때 이 방수압력일 때 바로 방수량이 80L/min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해설에서 이제 좀 보시면 거기 해설 해설 보시면 우측 269페이지에서 그래서 정리해 두셔야 될 것이, 거기 잠깐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거기 3번에 스프링쿨러 설비의 기본 지혜가 나오는데 있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 3번에 수온의 수량, 저수량 확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수량 확보하는 것은 스프링쿨러는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N호 하시면 됩니다. 이때 N호는 아파트의 경우는 기준 개수가 10개가 됩니다. 아파트는 10개 이상씩 보통 종류마다 틀려요. 10개 있는 경우 있고 용도마다 20개, 30개까지 있는데 아파트는 10개예요. 그러면 이 개수가 만약에 10개 이상이 됐다. 그러면 13개다. 그러면 10개를 대입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준 개수가 10개보다 적죠. 8개다. 그럼 8개를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차 배관에서 붕괴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 방안에 설치하는 헤드 수는 최대가 8개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치해야 될 기준 정확히 알아주세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거실이나 노유자 시설의 거실 그리고 오피스텔 침실 그리고 숙박시설의 침실 그리고 병원의 입원실은 조기 반응형 스프링쿨러 헤드를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스프링쿨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주차장에 설치하는 스프링쿨러는 보통 건식 내지 준비 작동식을 써죠. 그래서 습식 이외의 방식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스프링쿨러 헤드의 가용 합금편의 표준 용량 온도는 67에서 75도씨 정도로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3번에 스프링 헤드의 방수 압력은 0.1에서 1.2가 되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4번에 준비 작동식은 1차, 2차측 배관 헤드의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다. 그러면 1, 2차측의 가압수가 충만된 것은 바로 습식밖에 없죠. 습식. 그리고 준비 작동식은 1차 측에는 우리가 가압수가 채 있지만 2차 측에는 대기압 상태 공기가 들어있는 것이 준비 작동식입니다. 그리고 준비 작동식은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아파트의 천장 반자 각 번호부터 수평을 헤드까지 수평거리죠. 이건 3.2m 이하가 돼주시면 되죠. 아파트는 내야구조보다 더 완화된 거죠. 왠가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시공되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가 그러면 헤드 하나가 설치될 때 각 부분 다 들어오란 거죠. 이 원에 들어 3.2m 유효 반경에 다 들어오란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이제 이렇게 설치할 거 아닙니까? 원을 이렇게 돌릴 거 아닙니까? 3.2m 원을 돌리는데 그러면 이 거리가 3.2m하고 이 헤드하고 헤드의 설치 간격 이것은 4.52m가 된다는 거예요. 4.52m. 그래서 이게 수평 거리가 되고 유효 반경이고 헤드의 간격은 4.52입니다. 그러면 4.52 곱하기 4.52m 하면 방호 면적이 나오죠. 방호 면적. 그래서 20.43이 나오는 거죠. 제곱미터. 그래서 이것은 최대 방호 면적이고 이 최대 방호 면적이 되는 거고 전부 다 최대치가 됩니다.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270페이지 11번 문제 보시면 스프링쿨러 설비의 배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건 하죠. 자, 가지 배관은 스프링쿨러 헤드가 설치되는 배관을 가지 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지 배관에서 스프링쿨러 헤드를 분기할 때는 상향 위로 분기를 해야 되면 상향 분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차 배관에서 직접이나 이제 수직 배관을 통해서죠. 수평 배관이 아니라 수직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교차 배관이라고 칭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주 배관이랑 각층의 수직간을 관통하는 수직 배관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배관을 주 배관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4번 신축 배관 정확히 알아두시고 가지 배관하고 스프링쿨러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한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신축 배관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특히 1번하고 4번을 잘 기억하십시오. 가지 배관하고 신축 배관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12번에 소화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먼저 1번에 기동용 소화캐페 장치의 용적은 100리터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의 펌프의 성능은 최저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150%에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3번에 호스류 옥내 소화전의 설비 방수량은 130리터 대 주시면 되죠. 130리터.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소방대사 각 부분부터 호수의 적격의 수평거리는 자, 이 유효 반경이라 했죠. 40m 이하가 돼 주시면 되죠. 그리고 5번에 인접 건물 연소 방지를 해서 드렌처 설비가 있는데 이때 뭐 헤드 설치 간격 2.5m 이내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72페이지 보면 소화 활동 설비하고 뭐 경보 설비 분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번에 하재 안전 기준상 연결 송수관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게 나오죠. 먼저 1번에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에 우리가 설치하면 되죠. 그럼 송수구든 방수구든 송수구는 소방차가 와서 공급해줘야 되니까 보통 지표면부터 측정하는 거고 그리고 방수구는 각층에 설치했죠. 바닥으로부터 0.5에서 1m입니다. 그런데 송수구나 방수구나 둘다 어떻게 됐다? 호수를 체결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0.5에서 1m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송수구는 하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진 유리창 등이 송수나 그 밖에 소화 작업 시향 주지 아니한 장소에 설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송수구는 구경이 65mm 쌍구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송수구에는 자 이거죠. 소방호수를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만 틀립니다. 옥내 소화전만. 옥내 소화전은 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주민이나 있죠? 여러분들이 불을 끌 수 있는
사용자가 직접 끌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작은 걸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방호수 65mm의 규격화를 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수구 65mm 쌍구요. 그러면 방수구도 65mm 짜리가 되는 거죠. 다 같은 거예요. 소방호수하고.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배관의 구경은 80mm에서 틀렸죠. 우리가 연결 송수관 설비 주구경은 10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방수구는 개폐 기능을 가진 것을 설치해야 돼.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돼. 열린 상태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 기부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피난청과 가장 가까운 청, 지금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층마다 설치해. 이것은 매 층마다 설치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계 층마다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여기 이제 상계층마다 설치해야 돼. 방수구가 있으면, 방수구가 있을 겁니까? 방수구에서 바로 옆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요. 5m 이내에 방수 기구함을 두라고 해놨습니다. 방수 기구함을 두는데, 이 방수 기구함은 상계층마다 설치를 하면 되는데, 3계층마다 설치하는데 이 안에 소방호수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소방호수를 들고 올라와서 불을 끌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방수기구함에 소방호수를 꺼내서 체결해서 불을 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됩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제 방수구는 기본이 이제 층마다 이제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1층과 2층은 예외입니다. 왜 그런가? 아파트는 1층, 2층은 앞뒤에 소방차 갖다 놓고 불 끄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소방호수 체결해 가지고 송수로 공급해 가 방수구로 불을 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파트는 1, 2층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은 소방차가 도착해서 소방관들 진입이 용이한 피난청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소방차로 끄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 규정을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비상 콘센트 설비. 자, 이 비상 콘센트 설비는 화재 시 소방관들의 소화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비상 콘센트 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기준은 이겁니다. 설치 기준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 건물인데, 거기 11층 이상 층에 설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하나의 전용 회로 설치한 비상 콘센트는 최대 개수는, 그래서 기본적인 10개 이하가 됩니다. 10개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스프링쿨러 설비죠. 하나의 가지, 한쪽 가지에 설치하는 스프링쿨러 헤드 수는, 최대가 몇 개였습니까? 그거는 8개고, 얘는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11층 이상 층에서 그 층으로부터 비상 콘센트까지, 이제 최대 그 이제 유효 반경이죠. 그러면 이거는 옥내,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하고 같이 가면 돼요. 그럼 이 방수구도 50m 이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상 콘센트도 50m가 됩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는 바닥에서 0.8에서 1.5. 자, 이렇게 사람이 꽂아야 되죠. 누르거나 꽂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0.8에서 1.5m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는 전원회로는 각 층에 둘 이상 되는 게 원칙으로 잡지만, 한 층에 비상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원 회로는 기본적으로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따셔야 됩니다. 다른 거하고 겸용 회로로 따서는 안 되고 전용 회로로 한다는 점 명심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1층은 온도 상승률에 따라서 동작하여 공장이나 창고, 강당 등 넓은 지역에 설치하는 화재 감지기는 차동식 분포형이죠. 그리고
자동식 분포인 같은 거는 높이는, 천장 높이는 15m 미만까지는 가능합니다. 자동식 분포형이 15m 미만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높은 데는, 연기 감지기 같은 걸 써줘야 되죠. 불꽃 감지기 이런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반응이 빠른 것이 사실, 불꽃 감지기입니다. 불꽃 감지기라는 것은, 이 불꽃 감지기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을 감지해서 화재를 탐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단 비용이 비싼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불꽃 감지기는 다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저겁니다. 20m 이상 되는 데는 두 개밖에 못 써요. 천장 높이가 20m 이상 되면 불꽃 감지기 쓰거나,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에서 이제 강전식 중에 아날로그 방식이세요. 아날로그 방식.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20m 이상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을 알아두시고, 혹시나 해서 좀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5번 문제 보시면 274페이지, 자동화재 경보설비에서 부엌이나 보일러실 등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적당한 것은, 자, 이거는 1층 온도에 작동되는 정온식 감지기가 되겠죠. 그리고 차동식 감지기는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것이 차동식 감지기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화재 안전 기준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위치. 자, 그래서 이제 이 발신기는 15도 10m 하시면 돼. 15. 그럼 이건 어디나 표시등은 다 똑같대. 옥내 사전이든 발신기 표시등이든 다 표시등은요, 명심하십시오. 15도 10m 대주시면 돼. 불빛은 부착면 15도 이상 범위 안에서 10m입니다. 부착지면 10m 이내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등은 다 적색등이죠. 자, 그리고 7번 보시면 화재 안전 기준상 누전 경보기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경계 전로가 분기되지 아니한 전격 전로 60A 초과되는 경우에 나왔죠. 그러면 보통 60A 초과될 때하고 60A 이하일 때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60A 초과하고 60A 이하. 그러면 초과될 때는 1급만 써야 되고, 자, 이하일 때는 1급, 2급이 다 되는 거예요. 이하일 때는 1급, 2급이 되고, 초과되면 1급만 써야 됩니다. 그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누전경보기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입니다. 분전반입니다. 배전반이 아니고,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해주시면 되고, 이때, 각극의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가전류 차단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1번하고 2번 뺏기 낼게 없습니다. 얘는. 1번, 2번. 그래서, 암페아가 60A 초과될 때 1급만 쓸수 있고, 이하일 때 1급, 2급 두개 중에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화재 안전기준상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설명을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럼 먼저 1번에 보시면 지구 음향장치는 특정 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되 특정 소방대는 각 부로도 음향가의 수평거리 유효 반경이죠. 25m. 자, 그럼 이거 같이 가요. 옥내 소화전 방수구하고 발신기하고 음향장치, 이건 세트로 다립니다. 25m야. 그리고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음향장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 중심으로 1m 떨어진 위치에서
자, 음향은 소리가 커야지 여러분들에게 잘 전파를 시켜주시죠. 그래서 90dB 이상이 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발생기 조작 높이는 0.8에서 1.5m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발신기는 특정 소방대 층마다 설치해야 돼. 각 번호 수평 거리라죠. 55, 유효 반경 25m. 그래서 발신기하고 음향장치, 그리고 우리가 옥내 소화전에 이 방수구 있죠. 이것은 같은 세트로 다닌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277페이지 피난 구조 설비부터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